안녕하세요. 현금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져서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뭐, 그래서 돈이 어디 가서 돈 많은 데로 가도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돈쓸 생각을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매우 당연하고, 뻔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목숨줄이고 우리의 생명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실업자가 되거 늘어날 거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구의 정규직들이 플랫폼 임시노동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식당이나 각종 이용시설에 고객 응대가 계산하고는 적개원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인 계산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벌써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간의 가치도 이제 달라지고 있죠. 이제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식당이 생기고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가상 공간을 매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간을 쓸 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신도시 상가들이 유령 상가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집에 오래 머물면서 집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우리는 이 변하는 시대 흐름에 잘 맞춰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응하고 또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하죠. 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사올 물건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PB 상품이나 아니면 리퍼 상품들, 중고 상품들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새 것만 살 거야.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어 갑니까? 돈이 마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IMF 때도 현금으로 자산을 대거 사들였던 기억이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많은 현금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대박엔 세일 기간이 오면 그때를 이용해서 되게 많이 사들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처럼 저성장, 고령 국가가 되어가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옷시장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비를 왕성하게 하겠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젊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뀐다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이 되게 줄었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웃기는 건 지금은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뭐냐? 동전이나 아니면 특이한 지폐들, 이런 것들 모으는, 아니면 뭐 그림 사는 거, 이런, 그런 취미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술을 마시는데, 담배를 피는데, 뭐 돈을 드린다, 이런 것들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어땠나를 되돌아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흥청망청거리기도 하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 처지를 뛰어넘는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죠.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든 다가오는 현실에 잘 적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씩 제 자신의 영역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식당 물가도 오르고 각종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는 거죠.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자기 일에 연관시켜서 좀뭘 할지를 구상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고요. 나만의 경험이 쌓이면 그게 나에게 돈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지 고민하고 구상해야 됩니다. 재테크와 투기로 현금을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하고 연관지어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경험과 지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돈이 되더라는 거죠.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며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력을 쌓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의 재능으로 내 돈을 가져와야죠. 이게 가장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투기하면 더 가난해지고 현금은 내 손에서 더 멀어질 겁니다. 돈이 없으면서 질병을 끼고 사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투기와 탐욕에 빠지는 그 질병,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비치면 이자하고 원금 간들어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후가 불안하다고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려고 했지만 월세가 아니라 이자를 받으러 오는 은행들이 매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죠. 뭐 빚 갚으면서 허덕이니까 그냥 삶이 더 불행해지는 거죠. 성실하게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거죠. 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돈을 모으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이 세상들이 만드는 거죠. 가난하면서 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답니다. 공짜를 좋아하게 되고 소탐 대신하게 되고 그냥 함부로 뭔가를 바라게 되는 거,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거, 이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삶을 더 아래로 추락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개폼 잡고 휘날락거리는 겉멋에 빠져 사는 노예 신세들, 그들은 삶을 절대로 주도적으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잘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삽니다. 오래오래 지겹고 답답한 일상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목숨주로 생각하고 착실히 잘 모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스스로를 동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내일이 주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이러면 평생 열심히 일할 기회는 안 온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게 들어온 현금은 빠져나가지 않게끔 꼭 움켜쥐고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공짜를 바라고 남의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나를 증명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 삶의 성실함을 채워서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